재판 절차상으로 필수적인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정반대로 이제 얘기를 다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 이제 당황스럽잖아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유리하게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불리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옆에서 계속 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울면 안 되는데, 법정 안에서 제가 눈물이 나는데 눈물이 멈추지는 않는 거예요. 이제 너무 그 상황에서 막 울고 하시는데 저가 너무 이입이 돼가지고 진짜 제발 판사님께서 해주시면, 저 진짜 이렇게 운 거예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어머님 부둥켜 안고 울고 차에 앉았는데, 내가 지금 9년 차나 돼가지고 법원에서 지금 이렇게 이성적으로 해야지 울고 있다니 하면서 또 울고, 근데 너무 막 이입이 돼가지고 막 눈물이 났습니다. 오히려 전연차 때보다 감정이입은 더 크게 하고 판결문이 송달되면 아직도 좀 떨면서 보고요. 이제 판결 선고 많이 막 두 개, 세 개씩 잡혀 있는 날은 정말 심장이 두근두근 합니다. 아, 근데 저 사건이 근데 사실 그 이게 올해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감정이 있어서 지금 약간. 아, 근데 왜냐면 그 어머니께서 결국에는 제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방향으로의 선택을 하셨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더 나중에는 제 어머니 설득하면서, 어머니 제가 변호사 생활 9년 하면서 판사님 앞에서 울어보기도 처음인데 이 울음이 이렇게 의미 없이 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도 했는데, 그냥 당사자분의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존중을 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날도 하루 종일 조금 마음이 먹먹하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의뢰인분들이 좋아하실 때는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만큼 의뢰인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내 이야기처럼 되게 감정을 담아서 해주면 굉장히 우리 쪽에 유리하게 잘 진행을 해주시기는 해요. 솔직한 말로. 그래서 의뢰인분들 되게 좋아하시죠. 근데 그게 좀 힘든 날들은 나 너무 변호사하기 안 맞는 사람인가? 이렇게 하면 프로답지 못하는 건데. 그날도 사실 감정이입이 계속 속상한 거 반. 집에 가는 데네. 나는 프로가 아닌가 봐. 근데 이게 잘 고쳐지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눈물이 나지 않게 정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억울하면 저희도 지금도 눈물이 나요. 왜냐면 울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목소리가 좀 떨려요. 그럴 때는 눈물도 눈물이지만 제가 약간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떨리면서 이렇게 가늘게 나와요. 그러면 양 변호사님처럼 약간 좀 너무 창피하다. 네, 감정 이입을 완전히 하기는 어렵죠. 완전히 배제. 그럼요, 인간인데요. 네. 근데 이제 감정이 동물이니까 절대 울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없지만 본인이 이렇게 감정 이입을 많이 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럴까? 물론 마음이 따뜻해서지.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럴까요? 뭔가 그 사람 인생에 너무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의 인생을 뭐 모든 걸 결정짓지는 않겠지만 되게 중요한 순간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다 보니 두려움? 좀 책임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더 내일처럼 생각하고 내 감정으로 생각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 아까 왜 MMPI 설명드렸잖아요. 네. 그 중에서 우리 양날의 변호사님의 특징이 어떤 게 있었냐면 유독 옳음과 도덕적인 거에 공정함 이런 거가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당해, 이건 옳지 않아. 이런 거가 있을 때, 그리고 또 타인의 어떤 감정에 그 이입하고 공감하는 것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딱 맞물리면 그러는 것 같아요.